하고 노비가 안 됐다 했을 때그 도둑질 한 자에게는 여자들이 시집가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 여자들에게 있어서 신랑감 1번지는 성실한 거지. 도둑놈은 돈 많아서 싫다 이거지. 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부록으로다가 부녀자의 그런 정절을 강조했다. 여자들의 정절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녀자들의 그런 정절을 이제 강조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팔조법이 변천이 돼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60의 계조로다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사회 풍속도가 각박해졌다. 요런 것은 언제냐면 한사군 지배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한사군 지배하에서 우리 토착 세대들과 한사군 그 관계자들과 막 싸우겠죠.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에서는 우리 토착 세력들을 억압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켰겠지. 그러니까 법 풍속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속도가 각박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이제 순장이라든가, 주로 이제 남성 중심의 그러한 가부장. 가부장적으로 사회했었다.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보여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이 당시에 그 노래 공무도화가 이런 공무도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정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고조선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고조선이 일단은 기록적으로는 어째요? 기록적으로는 그한 나라의 무죄에 침입받아갖고 지금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 고조선이 무너졌다래서 그 고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족들은 한나라에 침입받아서 망했지만 고조선 없었지만 사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거기서 뭔가 또 나라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래서 뭐야? 한사군과 싸우면서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한사군 세력을 몰아내서 여러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열국의 성장,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89.